인천 송도 앞바다에서 SUV가 추락했대요. 50대 엄마랑 20대 아들이 사망했는데. 아. 사고였을까요? 자세히는 안 나온 듯. 아, 맞아. 이선희. 이선희님. 야, 진짜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하더니. 경찰이 가수 이선희를 소환해서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를 했다 그래요. 예. 원 엔터테인먼트. 이승기 결혼식에 이선희님이 갔어요? 갔을까요? 이승기는 알고 있었을까요? 안 나갔구나. 애초에 청첩장을 받지 못했대. 그래요. 선생님 레슨비는 43억. 이선희 후쿠아의 경제 공동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죠. 지금은 일단 나는 그 후크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는 가수일 뿐이다 라고 주장만 하고 있대요. 그거 먹을 바에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먹고 말지. 근황. 신의주 정식 보통 21,000원? 순댓국 21,000원 안 되는 뭐 강남이야? 아, 강남구 청담동. 미쳤다. 피부과 원장의 삶이라고.
겁나 바빠가지고 도시락으로 하루 때우고 대기업 연봉보다는 좀 많은 수준이다. 산다라방님도 탁재훈에 나갔네. 노빠고 탁재훈 네, 나갔네. 노빠고 탁재훈 다 채널을 보고 있었는데 간간히. 아, 근데 이 채널 진짜 너무 잘 돼서 지금 대박 났어. 보긴 봤는데 그래서 처음엔 좀 오해를 했어요. 아, 여기는 야한 여자들만 나오는 프로그램인가?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는데 좀 야하게 할 수 있죠. 아니 TPO에 맞게 하는데 뭐 무대 위에서나 뭐 침대 위에서만 야하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런 자꾸 하는 느낌이죠. 이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예. 그런 쪽 개그를 좋아하십니까? 아무래도 평소에 이런 티를 못 내다 보니 조용히 보는 편입니다. 귀엽네. 귀여운 여자가 색들이 치니까 웃기네. 예. 어이구, 이게 뭐야? 야,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세우는 걸 좋아하시네. 그러게요. 예. 이게 잘 어울려. 최근에 또 뭐 세운 거 있습니까? 비밀입니다.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 좋아. 센스가 있으신데? 7기 멸종 위기 종인 이유. 얘네 고양이과 애들이라서 잘 살 텐데. 뭐야, 자꾸 놔주는 거야? 7 얘네 왜 이러냐? 그냥 놔주네. 생긴 것도 존나 억울하게 생겼네. 7기 근데 그래도 뭐 고양이보다는 좀 약간 상위과에 속하는 애들 아닌가? 담비, 우리나라 최고 지금 야생에서 최고 존엄이 지금 담비인데 담비급 정도 전투력은 되지 않을까? 7기? 맞지? 7기야, 7. 7기야, 7. 아이, 치기라니까. 치기야. 삭은 그 산에서 나오는 그 뿌리과 그 걔네들이 그 뿌리 그 나무 뿌리 같이 돼 있는 애들이 걔네들이 삭이지. 즙 내려 먹는 게 그게 삭이고 이건 치기야. 치익. 예, 멍청한 애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럼 이게 뭐야? 낙타잖아. 이거 낙타야, 낙타. 낙타잖아. 밈이야, 밈. 흑인에게 간 여자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왜, 왜? 오! 뭐 하는 놈이야? 와. 묵직어다. 와, 저 정도는 이제 그냥 뭐. 매그넘이나 이 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 그냥 자주포 하나를 들고 다니네. 저게 칙이야. 호트슨. 묵직한 리볼버나 매그넘이 아니라 저 정도면 거의 완전 그냥 알라봉 하나를 들고 다니네.
요즘 MZ들이 환장하고 마신다는 음료. 에스프레소랑 우유랑 오렌지가 섞여있는. 뭔데 이게? 비싼 오렌지 비앙코를 먹는다고? 오렌지 비앙코? 매운 라면들의 반란. 아, 불닭볶음면 존나 매워. 아직도 개같이 매운 것 같아. 나 왜 얘 먹으면서 막 아직도 막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맵게 만들었지 하면서 나 아직도 불닭볶음면 먹으면은 땀이 나고 막 그래요. 벌써 근데 불닭볶음면이 나온 지 10년이 됐다 그럽니다. 한국에선 매운 라면 경쟁이 이 불닭볶음면의 출시 이후로 시작이 됐다. 지금 그냥 매운 라면 중 일종인 4404 스코빌. 스코빌이 이제 매운 그 지수예요. 예. 비빔면이란 특성상 체감 맵기가 더 매웠다. 중독돼서 인기가 많아졌고. 틈새라면. 틈새라면의 스코빌 지수가 8557이라네요. 그다음 이제 2017년 삼양에서 붉은 닭의 해를 맞이해서 핵불닭을 내놓는데 틈새라면의 8557 스코빌 지수를 이기는 8706 스코빌 지수. 그리고 2017년 틈새라면이 아무리 비빔면과 국물라면 시장이 다르다지만 이런 식으로 상도덕을 하면서 틈새라면을 리뉴얼해서 9413 스코빌 지수로 훨씬 웃도는 숫자로 제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다음 내년에 만 스코빌을 찍는 핵불닭 볶음면이 나와요. 핵불닭. 예. 12,000까지 올린 대신에 용량을 40%가량 줄인 핵불닭 미니까지. 그 와중에 이제 불마왕 라면이라고 라면 유통회사 중에 하나인 금비유통에서 스코빌 지수 14,444 불마왕을 내놔요. 그리고 나서 2022년에 8도에서 스쿠비를 15,000까지 올려버립니다. 틈새라면 극한체험. 한국인들은 정도껏을 모르나. 야, 난 그냥 불닭도 맵던데. 5G 실제 속도 충격. 지금 다 5G잖아요. 거의 완전 통신사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5G가 앞으로 뭐 완전 모두가 5G를 경험할 수 있고 5G는 앞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5G의 이 속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과장 광고들을 엄청나게 해댔죠. 근데 기지국을 덜 구축해도 되는 3.5GHz 주파수대에서 이루어졌고 상용화가. 그마저도 진척이 더뎌 소비자 불편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5G가 아니라 3.5G. 근데 가입하고 나서부터 이런 장애들이 좀 생기고 통신사에 문의했을 때는 광고는 추상적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2021년 5G 평균 속도는 0.8 기가바이트로 25배 과장한 셈이었고
전 세대와 비교해도 5배 정도 빠른 것에 불과했다. 결국 LTE에 비해서 실제 속도가 5배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광고를 했을 때는 20GB로 훨씬 빠른 속도를 얘기를 했었으나 이거 사기죠, 사기. 그래서 결국 공정위에서 통신 3사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별로 안 높은 거예요. 그냥 5G로 강제적으로 넘어가고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5G 집단소송 대리인으로 김진욱 변호사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당시 주무부처 장관인 유영민 과학기술 정통부 장관과 정책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착수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재앙이야, 또 재앙. 와, 저 다음 저 이제 그 다음 달에 다음 달 말쯤에 이제 드디어 테슬라 계약을 할 건데요. 물론 차 받으려면 한 1년 몇 개월 있어야 된다지만은 한 1년 2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미쳤다. 지금 테슬라 모델 S입니다. 플레드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 테슬라 모델 S 자동차입니다. 100km까지 가속시간 2.1초입니다 제로박 2.1 잘할 수 있겠어? 자신이 없습니다. 치타 모드라고 해서 쭉 내려가서 나트를 잡고 출발하는 거예요.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치타 모드라고 합니다. 치타 모드가 되다가 신호가 떨어져서 완전히 치타 모드로 달려보지 못했고요. 출발! 와. 키로를 써. 2.68초 만에 100km에 도달합니다. 노면이 젖었으니까 감안하면 잘 나온 것 같아요. 테슬라 모델 S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슈퍼카들 백점 놓는다는 그 테슬라 모델 S예요. 차 가격은 약 한 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모든 옵션 싹 다 때려 넣으니까. 예. 아무튼 다음 달에 또 계약하는 것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넘어가고. 김연경 배구 선수 팬미팅. 와, 미쳤다. 규모가 적어도 1000명 정도 돼 보이는데. 1000명 정도 안 되려나? 아, 그래도 대단하네. 효린 님도 나왔고. 야.
20대가 많이 쓰는 용어 10개. 해지, 뚠뚠이, 낄낄격, 낄때 끼어라, 핑프, 핑커 프린세스, 뭐 알못, 세젤, 걸크리시, 사바사, 땡땡 이스먼들. 이런 거 안 쓰는데? 병신 새끼들. 뭐라는 거야, 씨발. 누리호는 그냥 넘길게요. 칸 영화제에서 제니 포토콜 사진. 뭐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단역 같은 느낌으로. 위켄드랑 같이. 아우, 제시카. 소녀시대 제시카. 야, 몰락이네, 몰락. 멤버들한테도 전부 좀 손절당했었죠. 이 블랑앤 에클레어라고 청담동 건물 강제 집행 완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뭔가 외모도 훅 간 것 같아, 약간. 핸드폰이 휘어버린 윈터. 아, 보정하는구나. 아이돌도 보정을 하네.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남자 키 인기 순위. 아, 이거 안 할래요. 키 얘기했다 하면 씨발 내가 욕을 존나 처먹어. 안 할래. 해요? 해도 돼요? 여자 가장 좋아하는 남자 키 순위. 120, 180에 185 정도가 좋을 것 같다. 180. 하지 마세요. 뽑기 부셔버립니다. 키 작은 여자는 그래도 자기 키를 감안해서 170에서 173 정도. 여자 100명을 투표를 했어요. 젊은 여자. 182에서 185를 좋아한다. 가장 높은 수치. 2위는 178에서 181. 3위는 174에서 177. 후하네. 그럼 여기서도 적어질 것 같죠? 그게 아니야. 여기서도 더 올라가. 4위가 186에서 189. 5위가 190. 6위는 167에서 169. 170 이하인 거죠, 이제. 7위는 170에서 173. 그러니까 여자 한 명. 여자 한두 명은 100명 중에 여자 한두 명은 170 이하를 선호한다 라는 거죠. 예. 두세 명이라고 해야겠네. 근데 그마저도 내가 봤을 때 장난으로 찍었을 확률도 좀 높다.
오늘 자 마약 조사 엊그저께 이틀 전에 이제 유아인한테 그 포승줄에 묶여갖고 이제 뭐 빵생활 하나요? 아무튼 코카인 투여하겠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언론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가는데 이제 유아인 허벅지 쪽에 커피를 던졌어요. 어떤 사람이. 인정하십니까? 유 씨가 경찰서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는 한 남성이 유 씨를 향해 커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했다는데? 그래요. 먹으라고 주는 거라고? 내가 상상하는 문신 vs 현실 상상 속의 내 모습. 백화음은 진짜 문신 하나하나 다 의미 있고 멋있죠? 예. 거의 박재범 마냥. 내가 생각하는 문신. 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멋있다. 하지만 현실은 빠꾸 없는 사람의 모습. 2001년생 빠꾸 없이 뒤치기 받을 여자. 꼰대요. 빠꾸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아, 미쳤다 진짜 애들. 존나 역겹다. 춤 동작도 무슨 그 꼴받는 틱톡 부금 같은 거 있잖아. 이지랄하면서 이지랄하면서. 씨발 이 춤 동작도 X같네. 티우티우 이응에서 고자 애들아. 키가 160인 사람이 말하는 키장남의 현실. 저 키 160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키장남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죠. 키 작아도 괜찮아 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니에요. 사실은 인생 난이도가 남들보다 두 배는 높습니다. 그만해. 그만 보자. 알았어. 이거 이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오, 안락사. 안락사에 가나요?
스스로 죽음을 예약한 환자, 스위스 조력 사망, 현장 취재. 안락사에 대해서, 저도 안락사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 그 본인의 자아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태어날 땐 내가 뭐 원해서 태어날 순 없지만 죽을 땐 내가 원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지. 어? 오히려 나는 안락사가 생기면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 어. 존중을 해줘야지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어리면 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목숨 끊으려고 씨발 그 비행기에서 막 그거 열어버리고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러잖아. 어? 죽으려면 혼자 죽든가. 혼자 깔끔하게 죽을 수 있는 게 사실 안락사긴 하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나도 생각을 해. 국가에서. 그렇지 않아? 국가가 세금 줄어드는데 허용할 리가 없어. SCB 계속 혼자서 자포가는 그런 느낌이라나? 그지? 일꾼이 계속 죽어나가는 듯한 느낌. 나라가 망한다고. 라이프하게 좀 치워라. 아니 근데 그 안락사가 이제 시행된다고 해서 이제 가장 먼저 안락사를 택할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아픈 사람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룰 거 다 이뤄놓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삶의 어떤 그 기쁨이 없는 사람들,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해보고 뭐 손주도 보고 그냥 혈혈단신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삶에 이제 행운의 일단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 우울증 같은 걸로 안락사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해. 나는 별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자꾸 해석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